안녕하세요. 평생 골프 주치를 표방하는 최완욱 프로입니다. 이번 고객님은 한달 정도 레슨을 받으셨고, 구력이 많지 않으신 분입니다. 이분께서도 비거리가 적고, 기본적으로 타점이 좋지 않아, 탑핀과 생크도 많이 나서 답답해 하셨던 분입니다. 제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했던 것이, 백스윙 때 하체가 옆으로 쏠리고 밀리는 스웨이 동작으로 원인을 꼽았습니다. 이렇게 하체가 옆으로 쏠리게 되면 상체는 중심을 잡기 위해 이 목표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. 이 기울어진 부분 때문에 헤드가 머리에 가깝게 되고 양손은 당김없이 몸쪽에 가깝게 되는 압축이 생깁니다. 지난번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왼손 그립 끝이 몸에서 멀어져야 서로 당김의 원리에 의하여 파워를 낼수 있다고 했는데, 이 하체 스웨이로 인해서 이 당김을 줄수 없게 되는 거죠. 이 가장 큰 문제는 상체가 목표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다운스윙 시 하체 스타트가 아닌 상체부터 시작되어 엎어치는 문제로 클럽이 일찍 풀리고, 임팩트 이후에 손목이 꺾이는 스쿠피 동작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. 한달후 애프터 영상입니다. 아직 완전하게 교정되지는 않았지만 하체가 밀리지 않게끔 유지시켰고 그 유지로 인해서 그립 끝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찾게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클럽이 머리 쪽으로 갔던 부분도 조금은 견고해졌고요. 운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느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느낌으로 하체 스웨이 동작이 교정됐고, 이 그립 끝과 몸의 텐션, 즉, 당김이 생겼습니다. 중요한 변화는 상체가 목표 쪽으로 쏠림이 줄어들다 보니, 다운스윙 때 미세하지만 하체가 먼저 시작되면서 머리가 뒤에 남게 되므로 엎어치는 것에서부터 손목 풀림, 타점, 스피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. 텐션은 비거리의 절대적입니다. 감사합니다.